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거짓말 두 번째를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앞에 나왔던 리듬들은 거의 다 연습했기 때문에 크게 연습할 건 없을게요. 첫 번째, 교본처럼 이들 윙기를 제가 빨리빨리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공. 두두, 두두두두두. 아니, 아니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쿵. 박자대로 일단 다 두두두 발음을 다 하세요. 박자 맞춰서 붙임줄의 뒷방만 우라고 발음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하신다 그러면 두두두죠. 두두두두두 우두두두 우두시면 되겠죠. 여기는 으시죠. 반박자시고 으뚜가 되는 거죠. 여기는 두두두 우두두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도 두두 두두두 두두두 우두두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어려운 게 없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 둘셋넷공 두두 우두두두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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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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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을 상당히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발음을 우라고 하는 분들이 아, 이게 생소한 느낌들이라 어려우실 것 같아요. 두두,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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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그 추밀하신 분들은 교본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이걸 교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분도 정확하려면 어렵죠. 그냥 교본에 생각하시고 두두우두두우두두두 대한민국 했던 리듬 짠짠짠짠짠 대한민국 딸 리듬이 대한민국 이런 것도 그때 하셨던 분도 기억나겠지만 리듬은 단순해도 이게 사람이 그 리듬을 타게 되면 사람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열심히 두두 두두 우두두 우두두 두쿵 리듬 들고 갈게요. 둘 셋 넷 두두 쿵 이거 한 번.
군데를 하시면 다음 건 쉬워요. 많이 나왔던 거니까 전에 거를 잘 해오셔야 돼서 전에 거를 잘 하셔야 돼. 붕 두두 우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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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두두 우두 두두 우두 두두 두두 우두 두두 두두두 그다음에 우두두 두두 신경 있어요.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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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리듬을 이렇게 읽으시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쿵 두두 우두두두 한마디씩 하시고 잘 되시면 두두두두 우두두 하시면은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네, 이제 불면서 이제 실전적으로 할게요. 아,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부에 나온 거 똑같은 거 시아페라시아 장식음 그다음에 아, 이 부분은 뭐 박자 읽는 거고 여기도 미아페 장식음 그다음에 끌어올리는 끌어올린 테크닉 있죠 스쿠 그다음에 아, 이거는 아테쿠션 빠밤 트럼펫 불듯이 그런 기분으로 빰 두두두 우두두두 우두두두 빰 봐봐. 하나 둘 두두두두두 이것도 장식은 파페 있죠 파페비 그 다음에 이거는 솔샤와페 파샤 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저기 멜로디 좀 바꿨죠 떠떠떠떠떠떠 하고 길게 끄는 걸 봐봐 봐봐 두두두두 봐봐봐봐 트럼펫 부시는 기분으로 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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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분으로 딱 뒤엔 잘라먹고 앞엔 길게 빠바빠바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빠바빠바 해도 되고 두 빠바바바 여기 두두두두두두두 아 이 부분도 멜로디가 아니에요 멜로디 아니고 D-7 자리인데 아, 잠깐 멜로디를 싹 벗어 던지고 새롭게 뭔가 딴 걸 부르죠 빠바빠바빠바빠바 여기 멜로디요 빠바빠바바 이건 멜로디가 아니죠 멜로디를 살짝 코드 톤을 코드를 사용해가지고 코드음을 사용해가지고 리듬을 쪼개서 좀 드라마틱하게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부르죠 그 부분은 이 부분도 우리 카트예요 네, E7인데 E7 알죠 미술샵 시대 이 정도는 눈 감고도 나오셔야 되고 그거를 밖에 쪼개시려면 많은 연습 필요하죠 미, 레, 미, 솔, 시, 레, 시, 솔, 레, 미, 솔 미술시대 밖에 없죠 미술샵 시대 요 박자대로 코드톤을 만들고 코드톤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박자 쪼개는 거고 여기 다 멜로디고요 쭉 갔을 때 장식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풀립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물 물고, 위에 걸 물고,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 이거는 오피카트죠. A마이너 자리에요. 라, 솔, 미, 레, 도라. 펜타토닉이죠. 라, 솔, 미, 레, 도라. 중복되어 있죠. 라, 솔, 미, 레니까 그거를 박자 쪽에서 라, 솔, 미, 솔, 미, 레, 미, 레, 도라. 그 다음에 라, 솔, 미, 레, 도라. 라, 솔, 미, 레, 도다보다는 상당히 좀 뭔가 액티브하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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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 드라, 다라. 라, 따, 따, 드라. 라, 솔, 솔, 미, 레, 미, 레, 도라. 예,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플립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플립은 약간 트로트풍의 노래에서 굉장히 어울리는 거예요. 만약에 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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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해운대의 집에 나오는 노래인데 E마이너죠. 원래 곡은 D마이너인데 보통 테러보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아 요거를 하실 때 원래는 띠다 띠다다다 이렇게 하시는데 요런 데서 넣으시는 거예요. 띠다 여기서 원래 음에서 도시 여기는 솔 앞에서 디다 디다리다 디디다 디다리다 디다 이렇게 디다 디다리 올라왔다 다시 다 디다다 디다
띠띠레다따라띠따라띠띠레 원래는 띠띠레다다다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솔라솔 파솔파 샤블에 계신 건반분들 잘 아시죠 그거 예 그분들이 원단이죠 완전히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시는 노래가 연주하신 노래가 거의 트로트풍의 노래가 많기 때문에 아, 요 부분을 제가 한번 많이 쓰시게 될 거니까 원래 힘을 보시고 하늘 올라갔다 다시 일자로 박자는 당연히 쪼개야 돼요 원래는 당연히 이건데요. 원래는 이게 그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도 솔, 파 이렇게 떨어진 걸 그거를 되면 좀 약간 트로트 맛이 더 감칠맛게 나는데 이것도 많이 쓰시면 좀 그렇죠. 아,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제일 잘하신 분들은 샤바에 계시는 건반 연주자들이에요. 그거 뭐 간지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띠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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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쓰시면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쓰시면 그것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 도마리씩 이렇게 정리하면서 부러지르면서 여러분 연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또 장식음 박자대로 불고 한번 불어볼까요? 리듬만 잘 쪼개시면 여긴 장식음 넣으니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고 요 부분은 그냥 코드톤 사용하니까 박자만 잘 쪼개시면 될 것 같고 요 부분들이 빠밤 빠바바바바바바바 우다다 여기 하시면 되고 여기도 별로 어렵는 게 아니고 요 부분은 멜로디를 바꿨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는 오브리카트고 여기 멜로디 바꾼 거고 요건 원래 멜로디고 여기는 오브리카트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 그 부분은 제가 60도로 올까요? 그게 싫으시면 그냥 장식음이랑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들 장식음 이 부분 여기 장식음 있고 여기 장식음 있고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기기는 원래는 저긴데 그 앞에 레시 없는 거죠. 원래는 그냥 정상적인 도포션 무대는 이렇게 쉬를 누르시고 가운데 누르는 거 오른쪽 사이드 키 가운데 거 누르시면 운지가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고요. 어려운 거 없죠. 네,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만 이게 이 부분이 중간 부분이라 반주기를 사용해서 연주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그 연주는 밑에 다 달아놓을게요.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이걸 전체적으로 일단 리드박스에만 맞춰서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리듬 읽기는 꼭 주의하시고 다시 한번 노파팀에서 노파십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부분에서 뭐 장식음 띠띠하고 뭐 밴딩하고 뭐 스쿱하고 드랍하고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1번하고 2번이에요. 정확한 리듬을 쪼갤 줄 아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매일 매일 그 타령 하다 말아요. 자, 그럼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확실한 그런 훌륭한 연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삐삐삐삐삐.